동걸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답사. 창덕궁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창덕궁에 가면 맨 처음 볼 수 있는 도나문이다. 도나는 교화를 돈독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은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가 1609년에 재건되었다. 창덕궁 앞에는 종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궁의 진입로를 궁궐의 남서쪽에 세웠다. 앞에 넓은 월대를 두어 위엄을 갖추었다. 도나문은 왕의 행차와 같은 의례가 있을 때 사용했고 신하들은 서쪽의 금호문을 사용했다. 원래 2층 누각에 종과 북을 매달아 통행금지 시간에 종을 울리고 해제 시간에는 북을 쳤다고 한다. 창덕궁은 조선의 궁궐 중 한 곳이다. 조선이 개국된 지 10년이 조금 넘은 1405년에 법궁인 경복궁의 이궁으로 경복궁의 동쪽에 지어진 창덕궁은 붙어있는 창경궁과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하나의 궁역을 이루고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이 두 궁궐을 함께 동궐이라고 불렀다.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소실되었고 광해군 때에 재건된 창덕궁은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조선의 법궁 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쳐야 했던 궁궐이다. 경복궁이 좌우대칭 일직선상의 건축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면 창덕궁은 응봉자락의 지형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여 한국 궁궐 건축의 특징인 비정형적 조형미를 대표하고 있다. 정자, 연못, 괴석이 어우러진 창덕궁의 후원도 일품이다. 이런 특징으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등재 기준 2번, 3번, 4번에 해당됨을 인정받았다. 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인 궁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하다는 의견이었다.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조감도 형식의 그림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한 가로 576cm, 세로 273cm의 그림이며 1826년부터 1828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16폭의 비단의 먹과 채색 물감으로 당시 궁 안에 실재했던 누정, 다리, 담장은 물론 연못, 괴석 등의 조경과 궁궐외곽의 경관까지 세밀하게 그렸다는 점에서 당시 화원들의 뛰어난 화공기법과 정밀성을 엿볼 수 있다. 본 영상에서는 이 동궐도에 그려진 19세기 초반의 창덕궁과 21세기 초반의 창덕궁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제작했다. 금천교는 창덕궁의 도나문과 진선문 사이를 지나가는 명당수 위에 설치되어 있다. 창덕궁의 명당수, 즉 금천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 도나문 오른쪽까지 와서 궐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물가에는 화강석 6단 혹은 7단을 가지런하게 쌓은 축대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금천교를 설치하여 궐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금천교는 창덕궁이 창건되고 6년 뒤인 1411년 3월에 설치되었는데 창건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전존하는 궁궐 안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의장을 갖춘 국왕의 행차 규모에 맞게 설계되었는데 너비 12.5m이다. 진선문은 창덕궁의 중문이다. 진선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한 말을 아뢰다이고 다른 하나는 훌륭한 사람을 추천한다이다. 즉, 훌륭한 인재들을 모으고 이들이 임금에게 선한 말을 아뢰어 좋은 정치를 하기 바란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대한제국의 순종왕제가 이완 직후인 1908년에 탁지부건축사무소에서 인정전 개수 공사를 하면서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얼었다. 광복 이후인 1996년에 복원 공사를 시작해 1999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왼쪽으로 인정문, 정면으로 숙장문이 보인다. 인정문은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의 정문이다. 건립 당시에는 행각 모서리에 십자각을 두었으며 문과 십자각 모두 중층이었지만 지금은 단층의 문만 남아있다. 지금의 문은 1994년에 복원된 것이다. 인정문의 좌우에는 각각 10칸의 행각이 있고 행각은 직각으로 북으로 꺾여 인정전 좌우의 행각과 바로 붙어있다. 원래 서쪽의 월랑에는 향실과 내삼청이 있었고 동쪽 행랑에는 관광청과 육설로, 악기고 등이 있는 등 여러 관청들이 입주해 있었는데 현재는 향실을 제외한 전 행랑이 빈 공간이다.
인정전의 앞마당은 찌그러져 있다. 창덕궁 창건 당시부터 그랬다. 자연 산세에 맞춰 지었고 또 남쪽에 종묘가 있어서 종묘의 지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최대한 넓게 하려다 보니 저런 모양이 나온 것이다. 태종은 이 마당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공사 책임자인 박자청을 측량을 게을리했다는 죄목으로 옥에 가두고 행각을 부수게 한 뒤 그곳에 담만 쌓았다. 하지만 한 달 뒤에 사면받은 박자청은 이후로도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공사를 계속 맡았고 행각도 원래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다시 만들었다. 박자청은 목숨을 내놓고도 꼭 이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했을까? 조선 왕들의 즉위식을 인정문 앞에서 많이 열었다. 정전이 아닌 정전의 정문에서 거행한 이유는 대부분 선왕의 장례 기간에 즉위식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화려함과 웅장함보다는 슬펐기 때문이다. 10대 연산군을 시작으로 17대 효종, 18대 현종, 19대 숙종, 21대 영조, 23대 순조, 25대 철종, 26대 고종까지 임금 8명이 이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인정문에서 임금이 직접 죄인을 국문하는 친국을 많이 열었다.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장소가 달라졌는데 꽤 무거운 죄를 저지른 중죄인들을 주로 인정문에서 심문했다. 성종 시기 문과의 초시와 중시를 동시에 치를 때 인정전에서 함께 보면 부정행위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인정전 마당에선 중시를, 인정문 마당에선 초시를 치르게 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할애,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다. 앞쪽으로 의식을 치르는 마당인 조정이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북한산의 응봉으로 이어져 있다. 이단의 월대 위에 웅장한 중층 궁궐 정각으로 세워져 당당해 보이는데 월대의 높이가 낮고 난간도 달지 않아 경복궁의 근정전에 비하면 소박한 모습이다. 1405년에 창덕궁 창건과 함께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이후 복원되었으나 1803년에 다시 소실되어 이듬해에 복원했다. 외행각 1호는 1991년 이후에 복원했다. 이름은 맹자가 왕도 정치를 강조하면서 언급했던 인정에서 따왔다. 이름 그대로 어지는 정치장을 바탕으로 훌륭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순종왕제에 이어 이후 일본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변형이 많았다. 원래 인정전과 행각은 따로 있었는데 원래의 행각을 철거하고 한국, 일본, 서양의 양식이 섞인 귀빈대기실 등을 지어 인정전과 복도를 바로 연결시켰었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변형이 더 심해졌다. 앞마당에 박석도 거쳤고 그 자리에 잔디가 깔렸으며 모란 같은 화초가 심어졌었다. 어쩌랴. 나라를 뺏기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니. 인정전을 포함한 창덕궁 곳곳의 건물에는 다른 궁궐과는 다르게 용마루의 오약꽃 문양이 박혀있다. 대한제국 국장 및 황실의 문장이었던 이화문이다. 대한제국 황실이 전주 이씨라 오약꽃을 문장으로 삼은 건데 다른 조선 궁궐에는 이런 장식이 없듯 이렇게 가문 문장을 새겨넣는 것은 개화기에 서양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순종이 이어했을 당시에 박았다는 의견과 일제강점기 이후에 박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이 문양의 의미가 와전되어 일본을 상징하는 사쿠라를 박았다는 낭설이 나돌기도 했다. 나라를 빼앗겼던 억울함이 있었던지라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런 와전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한다. 인정전 안에는 정면에 임금님의 용상이 있고 그 뒤에는 나무로 만든 곡병과 곡병 뒤에는 일월호학도라는 병풍이 있다. 병풍에는 음양을 뜻하는 해와 달이 있으며 이는 왕과 왕비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아래 다섯 개의 산봉우리는 우리나라의 동, 서, 남북, 중앙의 다섯 산을 가리키며 이는 국토를 의미한다. 일월호학도는 임금이 중앙에서 사방을 다스리고 음양의 이치에 따라 정치를 펼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정전의 실내를 보면 유리창을 비롯하여 전구나 커튼 등 서양 장신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구한말 외국과의 수교 후 다양한 외래에 문물이 들어온 것이며 1907년 순종이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한 후에 인정전의 실내 바닥이 전돌에서 마루로 바뀌고 전구가 설치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참고로 5대 궁 중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곳은 1887년 경복궁이다. 실내 천장 가운데에는 금박을 입힌 용이 아닌 봉황 두 마리가 걸려있다. 아무래도 이 궁으로 지은 것이다 보니 그런 듯하다. 답도에도 봉황이 새겨져 있다. 반면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근정전은 답도에 봉황이 새겨져 있으나
천장엔 용이 걸려 있으며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중화전은 답도 천정에 용을 새기고 걸었다. 순종왕제에 이어 이후 어좌와 일어로 봉경이 사라지고 대신 작은 서양식 의자와 테이블, 일본식 금박기법과 자수기법을 적용한 커다랗고 괴랄한 봉황그림만 달랑 놓였다. 인정전의 용도가 왕의 주도로 정치를 하는 공간에서 식민지의 응접실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어좌는 1960년대 초에 복원되었다. 2022년 1월 문화재청이 이곳의 일어로 봉도를 보존 처리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풍 내부의 형태 유지를 위해 채워넣은 종이가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의 답안지인 것을 밝혀냈다. 종이가 귀에서 재활용했다 생각하면 되겠지. 덕분에 현대에 우리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 창덕궁과 고려 궁궐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다. 13세기 이전의 고려 정궁의 정전은 상용이었던 건덕전과 특별행사용인 회경전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강화천도 이후엔 강안전만이 유일한 정전으로 활용되었다. 경복궁의 기본적인 건물 배치는 고려시대, 궁궐과 성격을 달리하는 질서 정연합니다. 이는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집권 사대부들이 새 왕조의 통치이념을 예제에 입각해서 그 틀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복궁의 건물 배치는 예제의 질서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외형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다. 경복궁의 틀에 박힌 빈틈없는 질서 정연함은 조선의 왕들의 동선을 단축시켜서 일하는 왕으로 강요했으며 왕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딱딱한 경복궁보다는 자연스러운 창덕궁을 좋아했으며 이에 많은 왕들이 창덕궁에서 일생을 보냈다. 창덕궁의 이러한 건축적 특징은 고려 개성 궁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개성 궁궐의 공간 구성은 창덕궁과 유사하다. 꾸불꾸불한 동선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곡선이 많다. 법궁인 경복궁의 공간 구성은 중국의 자금성 그리고 고려 말에 지어진 대사원인 회암사지와 유사하다. 회암사지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가장 사랑했던 불교사원이다. 이 건물은 창덕궁의 빈청이다. 숙장문의 동남쪽에 있다. 딘청은 삼정승과 정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 및 비변사 당상관들이 평상시에 아니면 임금을 뵙기 전에 잠시 머물면서 회의하던 곳이었다. 순종승하 이후 가마와 자동차를 전시하는 어차각으로 사용되다가 2010년부터 카페와 기념품 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문은 아까 인정문과 함께 봤었던 숙장문이다. 숙장문의 이름은 1475년에 당시 예문관 내재학이던 서거정이 지었다. 숙은 엄숙하다. 장은 아름답게 빛난다는 뜻이다. 창덕궁은 진선문으로 들어서면 정전인 인정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전 영역이 바로 보인다. 이를 가릴 담장과 문이 필요하여 지은 문이 숙장문이다. 현재의 문은 1999년에 복원된 건물이다. 선정문 안에 있는 선정전을 보러 간다. 선정은 정치와 교육을 널리 펼친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선정문은 원래의 선정문은 아니다. 선정전의 원래의 행각은 남쪽으로 두 겹이 있었다. 현재의 선정전 행각밖에 또 다른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에 선정문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선정전을 혼전으로 자주 쓰면서 선정전과 선정문 일각의 복도각을 만들었는데 선정문의 서쪽 칸과 안쪽 행각 출입문인 본래문의 중앙 칸을 복도로 연결시켰다. 이후 바깥 행각을 일제가 철거했다. 안쪽 행각을 개조하고 본래문을 평산문으로 고친 뒤 그 문에다 선정문 현판을 달았다. 선정전으로 들어간다. 왕이 고위직 신하들과 함께 일상 업무를 보던 공식 집무실인 편전으로 지형에 맞추어 정전인 인정전 동쪽에 세워졌다. 아침에 조정회의, 업무보고, 국정세미나 격인 경연 등 각종 회의가 이곳에서 매일 열렸다. 창건 당시에는 조계청이라 불렀는데 1461년에 정치는 베풀어야 한다는 뜻의 선정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은 건물은 1647년에 인왕산 기슭에 있던 인경궁을 헐어 그 제목으로 재건한 것이다. 주위를 둘러싼 행각들을 비서실, 부속실로 이용했으나 전체적으로 비좁았다. 단청이 칠해진 내부를 보면 북쪽 중앙에 옥좌가 있으며 단가를 설치하여 왕의 권위를 돋보이게 했다. 옥좌는 경복궁 사정전처럼 단 위에 있다.
일제 시기에 단이 철회되었다가 2022년에 복원되었다. 당가 위에는 봉황 두 마리가 새겨진 조각이 걸려있다. 편전이긴 하지만 여러 행사도 많이 열렸다. 조선 전기에는 왕비가 양모연을 여는 일이 꽤 있었으며 신하들의 아내를 불러 잔치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친잠을 행한 뒤 하례를 받는 일과 책보를 받는 의례도 거행했다. 조선 후기에는 내전의 희정당을 편전으로 사용하면서 본전 혹은 빈전으로 주로 사용했다. 혼전은 왕과 왕비의 국장 뒤 3년 동안 신의를 모시던 정각이며 빈전은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모시던 정각이다. 현재의 건물은 1647년에 재건한 것이다. 선정전은 현재 남아있는 궁궐 건물 중 유일한 청기와 지붕이다. 1647년에 선정전을 다시 지으면서 인경궁의 편전인 광정전 건물을 헐어다 지었기 때문이다. 인경궁은 광해군이 궁궐 건설에 집착하여 세운 궁궐 중 하나로 대부분의 지붕을 염초를 사용한 청기화로 만들었다. 인조가 인경궁을 회철하면서 대부분의 건물들을 창덕궁과 창경궁 재건 공사에 활용했는데 선정전도 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청기화 지붕인 것이다. 이때 옮겨온 창덕궁과 창경궁의 건물들은 순조 때 일어난 화재로 거의 대부분이 불탔지만 선정전만큼은 옮겼을 때 모습 그대로이다. 즉, 선정전은 유일한 청기화 건물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딱 하나 남아있는 인경궁의 정각이다. 이제 희정당으로 간다. 희정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다. 희정당은 창덕궁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축물이다. 동, 서, 남 행각과 건물을 하나로 연결했으며 남쪽 행각의 서양에서 쓰던 돌출현관을 두 개를 만들었다. 그 중 희정당뜰로 연결되는 출입문 현관에 포치를 두어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낙양각과 조선 왕실의 상징인 오약공 문양을 달았는데 포치 하단의 돌기둥은 일본식으로 만들었다. 희정당의 용도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다. 현재 정설은 왕의 침전인 대전이었다가 조선 후기 들어 나라실 보는 편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자료들도 그렇게 소개한다. 그러나 처음에도 침전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 건물 이름부터 그렇다. 전통 건물의 경우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 및 용도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 높은 위치부터 전당 앞각제 얼루정 순으로 나간다. 즉, 전이 가장 높으며 당이 그 다음 서열이다. 그런데 창덕궁의 중궁으로 알려진 곳은 대조전이다. 왕비의 침전이 전을 쓰는데 왕비보다 더 높은 임금의 정식 침전이 당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물론 왕도 당을 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왕비도 그에 맞추어 정식 처소의 이름을 당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건물 양식도 그렇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식 침전의 건물은 가운데에 출입하는 칸을 3칸 두고 이 3칸 전면에 퇴마루가 밖으로 나와 있으며 온돌방이 대청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다. 그러나 희정당의 경우 그렇지 않다. 또한 연산군 때 희정당으로 이름을 바꿀 당시 신하들이 반대하면서 여기서 정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닦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란 말을 한 기록이 있다. 이미 조선 초에 편전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궁궐지에도 대조전 남쪽에 있고 편전으로 시사를 하는 처소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편전 기능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국여지비고에서는 희정당을 협양문 안 선정전 동쪽에 있는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연침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연침은 임금이 일상생활을 하던 공간으로 주로 침전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일련의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희정당은 일상생활도 영위했던 편전으로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지금의 희정당은 1920년에 복구했는데 경복궁의 강령전을 헐어다 지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본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문이었던 협양문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누마루가 완전히 사라지고 긴 돌들로 쌓은 5단짜리 기단 위에 건물을 올렸다. 원래는 15칸짜리 아담했던 건물이었는데 총 55칸의 거대한 건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희정당 옆에 있던 연못타월지도 없어졌다. 좁은 창덕궁 터에 큼지막한 경복궁 건물을 옮겨다 지어서 터와 건물의 조화가 일그러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고 강령전을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다. 골격은 조선식으로 하되 나머지는 서양식을 참조하자는 조선총독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이건되면서 크게 변했다. 우선 용마루가 없던 강령전 건물의 용마루를 시멘트를 발라서 만들었고 정면 가운데
3칸은 문짝을 새로 달았다. 그리고 동남쪽 측면에 있던 문짝도 창호문에서 나무판으로 바꾸어 달았다. 또한 문에 붙은 창호지를 없애고 유리를 덧대었다. 내부도 많이 변형시켰다. 원래 대청마루였던 곳을 응접실로 개조했고 서쪽에 온돌방을 접견실, 회의실로 만들었다. 접견실, 회의실 바닥은 전부 쪽마루로 바꾼 뒤 카페트를 깔았다. 서양식 가구도 배치하고 천장에 샹들리에까지 설치했으며 이 밖에도 행각에 욕실, 화장실, 이발실까지 설치하여 최대한 서구적인 느낌을 주었다. 2020년대에 카페트를 치웠다. 성정각으로 간다. 성정각은 창덕궁의 동궁으로 왕세자의 공부방이었다. 이름은 대학에서 유래했으며 성에, 정심에서 앞 글자를 따서 붙였다. 즉, 성심성의 껏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다. 숙종 시기인 1697년 이전에 건립되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영조부터 고종까지 주로 세자보다는 왕들이 많이 활용했다. 용도는 경서를 읽고 공부하거나 신하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내외벽이 보인다. MBC 드라마 허준에서 내의원으로 등장한다. 외부와 통하는 작은 문이 달려있는데 용도가 무엇일지 궁금했다. 보춘정은 성정각의 동쪽 누각이다. 동궐도에는 1층에도 벽과 창이 있다. 보호성궁, 조화오약이라는 현판이 있다. 일제강점기 내의원으로 사용하면서 건 현판으로 추정된다. 저 분홍 팁은 외국인이 신발을 신고 마루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더니 땡큐라고 한다. 이상한 사람이다. 남의 나라에서 예의도 없다. 제일 서쪽의 정면 1칸, 측면 2칸은 온돌방이고 그 다음 칸은 대청이다. 그 다음 2칸은 다시 온돌방이고 그 다음 1칸은 책을 보관하는 서주라고 한다. 동궐도를 보면 넓은 월대가 있었고 월대 서쪽의 가장자리와 기단의 동남쪽의 남북축으로 그리고 마당 한복판에 붉은색 나무 판장을 놓았으나 지금은 없다. 잘 보면 시험공과 유유자가 다른 글자보다 약간 높이 있다. 왕을 상징하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보춘정의 하부를 지나 뒤편으로 가보았다. 한옥은 개방감이 좋다. 실내에서 창과 문들을 통해 보이는 외부의 모습이 액자를 통해 보는 풍경화 같기도 하다. 이 창과 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와 봄, 여름, 가을 쾌적하기도 하고 물론 겨울에 추운 것이 단점이지만 이 단점은 온돌이라는 세계적으로도 꽤 우수했던 단열 방법을 통해 수월하게 사계절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집에서도 그런 한옥의 장점이 잘 드러난다. 이 집을 보니 퇴계이왕이 지은 안동의 도산서당이 생각난다. 언젠가 여력이 된다면 볕 좋은 구릉지에 이런 사랑방 하나 지으면 좋겠구나. 성정각 뒤편에는 관물원이라는 건물이 있다. 관물 뜻은 만물을 보고 그 이치를 깊이 연구한다로 중국 북송의 사상가 소홍의 관물편에서 이용했다. 동궐도에는 유여청원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으며 이는 넉넉하고 맑은 마루란 뜻이다. 그런데 정작 현판의 글씨는 관물원도 유여청원도 아닌 지피이다. 1864년 1월에 13살이었던 고종이 직접 쓴 것이다. 계속하여 밝게 빛난다는 의미로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소년 왕이 앞으로 국가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듯하다. 어릴 때 쓴 글씨라서 그런지 현판 글씨 치고는 서툴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두 개의 아궁이가 보인다. 가끔 불을 때는 듯 내부에 그을음이 있다. 아궁이의 내부를 촬영해 보았다. 전면으로는 고래석으로 막혀 있지만 위쪽으로 구멍이 열려 있어서 열기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되어 있다. 난방용 구들이라서 조리용 솥은 없다. 이 건물의 건립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정조는 이곳에서 신하들을 자주 만나고 문신들을 시험보게 했다. 이후 효명세자도 공부하는 곳으로 활용했고 헌종은 여기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고종도 흥선대 원군이 궁에 들어올 때 자주 이용했다. 1874년에 순종이 여기서 태어났다. 1884년 갑신정변 때는 급진계와파가 본거지로 사용했으며 고종과 명성황후를 데려다 잠시 머물게 하기도 했다. 계와파가 이곳을 고른 이유는 창덕궁 내에서도 꽤 높은 곳에 있고 좁아서 청나라 군대가 와도 방어하기 쉬울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아시다시피 판단이 틀렸다.
덕혜옹주가 1925년 일본 유학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살았다. 여기도 구들이 있네. 양쪽은 다 온돌방. 그래서 굴뚝이, 아, 굴뚝은 저 한 군데로 모아지게 만들어져 있네. 하나, 둘, 셋. 창작궁이 경복궁에 비해서 건축물이 자유롭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어요. 밖으로 나오니 후원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 후원이고 나중에 와야지. 후원은 사실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예약제라서 날 잡고 와야 돼가지고. 창덕궁의 칠분서 삼삼화 승화루입니다. 칠분서는 지금은 없어진 중의당과 삼삼화를 연결하는 복도입니다. 삼삼화는 중의당의 부속 건물로 용도는 잘 모르는 건물입니다. 승화루는 삼삼화와 연결된 누각인데 서고였습니다. 성정가, 희정당, 선정전, 인정전 방향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의 모습과 동궐도의 모습이 많이 틀립니다. 선정전의 청기와 지붕이 잘 보입니다. 낙선제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동궐도에서는 낙선제가 있는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도 많고요. 많이 다르네요. 예전에 담길 때는 이런 데 오면 나갈 때까지 담배를 못 펴가지고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담배를 안 피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낙선제, 선을 즐긴다는 이름이다. 조선 24대 임금인 헌종은 김제청의 딸을 경빈으로 맞이하여 1847년에 낙선제를, 이듬해 석복헌 등을 지어 수강제와 나란히 두었다. 낙선제는 헌종의 서재 겸 사랑채였고 석복헌은 경빈의 처소였으며 수강제는 당시 대왕 대비인 순원왕후를 위한 집이었다. 그러나 불과 2년여 뒤인 1849년 헌종은 승하했고 경빈 김씨는 궁을 나와 안국동 일대에 머물면서 낙선제는 비었다. 그러다 갑신정변 직후에 고종이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신하들과 외국 외교관들을 접견했다. 낙선제는 양반가의 모습으로 만들었기에 잡상은 놓지 않고 단청도 칠하지 않았다. 서쪽 끝에 누마루가 있고 그 뒤로 온돌방이 있으며 마루와 온돌방 사이엔 둥근 모양의 청나라 양식문이 있다. 그 동쪽으로 차례로 대청익한, 온돌방익한, 그리고 마루방과 창구가 있으며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퇴마루가 놓여있다. 동쪽에 온돌방과 마루방, 북쪽엔 온돌방이 익한 더 있는데 동궐도형에 따르면 이 온돌방을 통해 석복헌과 신뢰로 연결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헌종이 경빈을 참 좋아했나 보다. 보세요, 이거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구름을 조각해놓고 당시에 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왕가니까. 경제적으로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지. 이 낙선제만 보면 사진을 참 많이 찍게 돼요. 이쁜 풍경이 많거든. 저 창밖 너머로 보이는 괴석들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저 사도남 문 사이로 보이는 저 청나라 풍의 둥근 문, 하나하나가 아주 예술이죠.
아휴, 사계도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작품이네, 작품이야. 아휴, 진짜. 특이하게 창호가 각 방마다 다른데 완자살, 야자살, 띵자살을 비롯하여 당초무늬, 박쥐무늬, 마름모고리무늬 등으로 상당히 개성있고 아름답게 꾸몄다. 2015년 문화재청에서 낙선제 권역을 객실로 개방하는 이른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정확히는 보물로 지정된 낙선제 본체는 놔두고 부속 건물인 석복헌과 수강제를 수리하여 개방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300만원씩 받겠다는 계획과 화재 위험에 대한 민원 때문에 계획은 취소되고 말았다. 저는 이 계획의 취소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활용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반대 민원들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런 민원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활용을 발생시키는 문화재 활용을 무턱대고 반대하면 모든 문화재들이 지금처럼 저렴하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공공놀이터 정도로만 인식이 됩니다. 이런 인식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문화재를 싸구려 관광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죠. 안타까운 점은 우리 문화재가 싸구려 관광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문화재의 가치마저도 싸구려로 인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문화 선진국들의 문화재에 가보세요. 공짜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관람하는 관광 상품을 대충 보고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높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꼼꼼히 보고 오는 경우가 많죠.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30만원짜리 콘서트나 공연은 어떨까요? 아마 더 즐기고 오시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재를 관람하실 때는 어떠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공짜이거나 가볍게 보고 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 문화재는 부가가치를 거의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도 떨어뜨리게 되죠. 전국의 문화재 활용 사업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염가로 운영됩니다. 시중에서 운영되는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도 하기 어려운 저렴한 가격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운영되는 이유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또 발생되는 문제점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염가로 제공되어 수익 창출이 안 되니 그냥 그럭저럭 운영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적자나 면하자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되 고급화된 수준 높은 고부가 가치 상품도 문화재 활용 분야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계속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꼭 낙선제가 아니더라도 새로 복원된 시설들도 많이 있으니 화재 예방 잘하고 준비 철저히 해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모이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부가가치 높은 황금알을 낳는 거 위로 세금 먹는 하마로 국민들의 미움을 받는 천덕꾸러기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석복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낙선제가 사랑채라면 석복헌은 안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행랑채가 되겠습니다. 경빈 김씨의 공간이 아니라 경빈 김씨를 모시는 분들의 공간이죠. 나는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장대석 기단 2단을 놓고 그 앞에 2단짜리 계단을 2개 놓은 뒤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들은 네모난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본체와 행랑체가 서로 붙어 있다. 서쪽엔 온돌방, 동쪽에 대청을 두었고 대청 쪽 온돌방 앞에 한 칸은 퇴마루를 두고 다른 온돌방 앞은 퇴마루를 막아놓았다.
낙선재와 마찬가지로 난간과 창호의 무늬가 제각기 다 다르다. 그래서 각 창문과 문의 개성이 뚜렷하다. 여기부터 수강제입니다. 낙선제 권역에 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이름은 태조의 옛 수강궁 터였던 데에서 유래했다. 수강제 영역은 예전에는 창경궁이었다. 단종은 즉위 1년차에 누이의 사저에 살다가 이듬해 수강궁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계유정난을 당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만다. 1785년에 처음 지었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창경궁의 자경전을 지으면서 공사하고 남은 자갈과 벽돌을 모아 가짜 산을 만들었는데 이를 철거하고 지은 것이 수강제이다. 원래는 임금의 서재 또는 세자가 공부하는 곳으로 지은 듯하며 순조 시기 효명 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당시 이곳을 별당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헌종 때 이일대에 낙선제를 지으면서 낙선제 권역으로 편입시킨 뒤 고쳐지었고 이후 대왕대비 순원원과 머물렀다. 광복 이후 1962년에 일본에서 고종의 딸 덕혜옹주가 돌아온 뒤 1989년 4월 21일 서거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다른 낙선제 권역의 건물과 다르게 단청을 칠했던 흔적이 보인다. 이 건물들은 수강제 동쪽 창고인데 두 채로 되어 있다. 저 앞쪽으로 정자가 하나 있는데 정보가 없다. 아시는 분? 동궐도를 보면 지금 가고 있는 이 공간들의 담장이 많이 있고 중간중간 건물들도 있고 정원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여기가 낙선제의 정문이죠? 장락문입니다. 저 정자는 낙선제의 비공개 구역에 있는 상량정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평월루입니다. 앞으로 서고가 있습니다. 다음에 볼 권례각사로 이동하면서 잠시 시간이 있으니까 세계유산으로서의 창덕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덕궁은 세계유산 등지 기준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준 두 번 창덕궁은 유교 예제에 입각한 궁궐 건축의 기본 양식을 따르면서도 건물의 배치나 진입 방식에서는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궁궐의 정문인 도너문은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으며 정문의 진입로에서 직각으로 두 차례 방향을 틀어야 정전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형지세에 따라 조성된 이러한 진입로의 배치는 남북 방향의 일직선 중심축을 따르는 경복궁이나 중국의 궁궐과는 차이가 있다.
건물과 주변 환경이 잘 조화된 창덕궁의 궁궐 배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궁궐 건축 양식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기준 세 번 창덕궁은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조선 왕조가 정치적 이념으로 삼은 유교가 적절히 조화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전통 풍수에 입각하여 선정된 입지와 유교 이념에 따라 상징적, 기능적으로 배치된 창덕궁의 건물들은 조선시대 고유의 독특한 유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기준 네 번 창덕궁은 원래의 자연 지형을 존중하기 위해 궁궐 건축의 전통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창조적 변형을 가해서 지어졌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자연적인 산세와 지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정형성을 벗어나 자유롭게 건물을 배치해 건축과 조경을 하나의 환경적 전체로 통일시킨 훌륭한 사례이다. 창덕궁은 수세기 동안 한국의 건축과 정원, 조경 설계, 관련 미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창덕궁은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세련된 건축적 가치를 보여준다. 복합 건축물인 창덕궁은 극동 지역의 건축과 정원 설계의 우수 사례로서 주변 환경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해당 지형에 적합하게 지어졌으며 자생종의 수목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탁월하다고 평가된다. 조선 왕조의 초기의 수도는 개성과 서울로 번갈아 이전되었다. 1405년 태종은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겼다. 기존의 경복궁이 길하지 못하다고 여긴 태종은 새로운 궁궐의 건축을 명하고 이를 창덕궁이라 이름 붙였다. 창덕궁은 풍수지리에서 서울 북쪽을 수호하는 산인 응봉산 자락에 있는 58만 헥타르의 불규칙한 직사각형 지대에 있다. 궁궐의 건축을 위해 만든 궁궐조성도감은 전통적 설계 원칙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 건물로 구성된 복합 건축물을 지었다. 창덕궁은 전면의 궁궐, 후면의 비원, 세 개의 문과 더불어 정사, 주거, 의전을 위한 세 개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다. 주 건물인 인정전, 선정전, 희정당, 대조전은 1405년에 완공되었으며 이후 7년 동안 나머지 주요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창덕궁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에는 한양의 다른 중요 건축물들과 함께 불에 타 허물어지기도 했다. 선조가 1607년에 창덕궁의 재건축을 명하여 1610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이후 다소 변화가 있었다. 향실이 보입니다. 향실은 재향에 쓰일 향을 보관 및 관리하는 곳입니다. 향실 앞에는 작은 우물이 있습니다. 향실은 각 궁마다 있었으며 왕실의 제사가 있을 때 임금이 이곳에 나와 직접 충문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정전의 동쪽 지역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서쪽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권례각사입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건물들이 내의원입니다. 더 들어가면 옥당도 있습니다. 내의원은 궁중의료기관, 쉽게 말해 왕실병원이다. 저는 양지당으로 갑니다. 양지당은 선원전에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하러 갈 때 임금이 머물렀던 어제실이며 어진이나 어설을 담은 궤를 보관하던 장소였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동궐도를 보면 선원전 동남쪽에 양지당이 있고 제사를 준비하는 진설청과 재관이 머무르던 제실이 선원전에 딸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지당 남쪽에는 만복문영이 사옥성로 등이 있다. 양지는 고상한 뜻을 기른다. 부모님 뜻을 받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양지당의 오른쪽, 즉 동편에는 아까 인정전 권역에서 봤었던 향실이 있다. 원래는 1657년에 효종의 대비 장렬왕후를 모시기 위해 지은 작은 별당이었다. 그러다 숙종 시기 이 일대에 있던 춘희전이 선원전으로 바뀌면서 선원전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권례각사는 왕과 왕실을 보좌하는 권례관청이다. 관청은 대부분 궐 바깥에 있었지만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기 위해 특별히 궁궐 안에 세운 관청들을 권례각사라고 불렀다. 인정전 서쪽 지역에 위치하는데 금천을 경계로 동편에 약방, 옥당옥문관, 예문관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다. 금천의 서편으로 가면 내각인 규장각, 복모당, 대유재, 소유재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근위 관청이며 인정전과 향실이 보인다. 위로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규장각, 대유재, 소유재는 단순한 도서관으로 기능이 변했다가
양지당의 대문인 소장공으로 나가려다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옮기면서 규장각과 복모당 등 모든 궁궐정각들이 헐리고 도로와 잔디밭으로 변해버렸다. 구 선원전이 있는 서쪽 문으로 나간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진전이다. 쉽게 말해 종묘가 궁궐 밖에 있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당이라면 선원전은 궁궐 안에 있는 왕실의 사당이다. 선원은 왕실의 유구한 뿌리라는 뜻이다. 구당서의 열전, 공이태자 소에서 유래했다. 글자 뜻을 그대로 풀면 아름다운 옥의 뿌리로 왕실을 옥에 비유하여 구슬의 근원 또는 구슬 같은 뿌리란 의미이다. 원래 선원전은 경복궁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 1695년 창덕궁에 선원전을 두어 100여 년 만에 부활하였다. 이때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1656년 경덕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겨 짓고 이름을 바꿔 사용하던 별당 춘희전, 즉 경덕궁의 경화당 건물을 선원전으로 고쳐 활용하였다. 숙종을 시작으로 어진을 제작한 뒤 여기에 봉안하면서 건물도 증축하였다. 단, 철종의 어진은 선원전이 아닌 다른 곳에 모셨는데 아마 후임 왕 고종의 직계가 아니라서 그런 듯하다. 순조 시기에는 인정전의 화재로 근처에 있던 선원전의 어진을 임시로 주한무에 모신 적도 있었다. 1868년 경복궁 중건 때 경복궁 내에 선원전을 지으면서 창덕궁 선원전의 어진을 경복궁으로 옮겼다. 이후 고종이 경복궁에 머물 땐 경복궁으로, 창덕궁에 머물 땐 창덕궁으로 어진도 따라 옮겼다. 1908년 순종이 일제의 압력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어진을 모두 이곳으로 옮겼다. 경술국치 이후 부속 건물들은 전부 헐렸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1921년에 덕수궁의 선원전을 옮겨서 창덕궁 서북쪽 옛때보단 자리에 짓고 새로운 선원전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원래 선원전은 비워졌다. 이때부터 새로 생긴 선원전은 신선원전, 기존의 선원전은 구선원전으로 부른다. 이후 일제가 내부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1990년대까지 궁 안의 주요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진설청, 내제실, 양지당, 영의사, 의풍각 등 모든 부속 건물들은 일제가 허문 것을 문화재청에서 2000년대 초반에 복원한 것이다. 이곳은 억성루이다. 창덕궁 권례각사 구역에 있는 내의원의 부속 건물로서 약을 다루던 곳이다. 권례각사에 지금 있는 건물들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복원되었다. 금천 서쪽의 권례각사로 간다. 동궐도에는 없는 건물들이 보인다. 잠시 후 확인. 금천을 건너간다. 물이 다 말랐다. 권례각사의 책고. 복무당 서쪽과 북쪽의 책을 보관하던 책고가 두 채 있다. 책고는 맛배지붕의 호처마 민돌이 양식이며 출입문과 교창을 제외하고 전부 붉은 나무판으로 벽을 마감했다. 고막이 벽 가장자리에는 구멍을 뚫어 환풍 기능을 하게 했다. 동궐도형을 보면 두 책고 다 6칸이었으나 지금은 아래의 향나무로 인해 복원할 때 서쪽 책고가 5칸으로 한 칸 줄었다. 책고는 복모당에 속하는데 규장각의 부속 건물이다. 복모당은 역대 임금들의 글과 글씨, 어진, 도장, 족보, 고명, 유고, 장지 등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정조는 동궐도에는 1777년에 창덕궁 권례가 그려진 시기에는 없었던 건물에 규장각을 두었다. 그리고 부용정 서북쪽에 있는 옛 열무정의 이름을 복모당으로 바꾸고 선대왕들의 유품을 보관했다. 규장각의 규모가 커져서 1781년에 옛 오위도 총부 자리에 규장각을 옮겼을 때도 복모당은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동궐도의 복모당 자리에는 나무가 있는 것이다. 이후 공간이 좁아 많은 유품을 보관하기 힘들어지자 1857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복모는 머신 자료를 봉안한다는 뜻이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은 검서청이다. 주장각의 부속 건물이며 원래 이름은 대유재였다. 규장각 검서관들의 사무실, 당직실이었다. 검서관은 규장각에서 사관을 도와 책을 교정하거나 책 원본을 똑같이 베끼는 일을 하던 관리였다. 여기가 복모당이다. 역대 임금들의 글과 글씨, 어진, 도장, 족보, 고명, 유고, 장지 등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못 들어간다. 이 건물이 규장각이다. 정조는 즉위 직후인 1777년에 창덕궁 후원에다 주암루를 짓고 그곳에 규장각을 두었다. 그러나 규장각의 규모가 커져서 주암루에 많은 책과 문서를 보관하기 힘들자 1781년에 옛 오위도 총부 자리인 이곳에 새로 지어 이전시켰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내 문화재 보존 설비를 완비한 전통 양식의 기와집 건물을 지어 규장각 도서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관, 박물관, 국학연구, 사회교육의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 영상을 촬영한 날은 권례각사 규장각을 오픈하는 행사를 하는 날이었던 것 같다. 해설사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규장각에 들어가던데 난 자유관람이라 눈치껏 빠졌다. 빙 돌아서 아까 뒤편에서 봤었던 검서청에 앞으로 왔다. 검서청 마음에 든다. 금천 옆에 있고 반대편 옆에는 규장각이 있어서 책도 있고. 권례각사의 밖으로 나왔다. 다시 금천동편의 권례각사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를 살펴보지 못했어요. 내의원하고 홍문관을 못 둘러봤고 검서청하고 규장각을 둘러봤는데 내의원하고 홍문관을 못 둘러봤네. 둘러보겠습니다. 창덕궁 권례각사 구역에 있는 내의원 청사이다. 홍문관의 서북쪽, 예문관의 동남쪽, 영의사의 남쪽에 있다. 내의원은 궁중의료기관, 쉽게 말해 왕실병원이다. 현판에 약방이라고 써있다. 약방은 내의원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만 봐도 조선시대의 한의학은 치료행위보다는 처방에 더 중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현판은 2000년대에 복원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다. 궁 안에 꼭 필요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창건 당시부터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현재 자리에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태종대에는 내약방이었으며 전의감에 속해 있었다가 1443년에 세종이 이름을 내의원으로 바꾸고 독립시켰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후 광해군 때 재건했다. 일제강점기의 왕실 의원 기능은 순종의 침전 대조전 근처인 성정각으로 옮겨갔고
기존 내의원 건물은 헐렸다. 2010년대 초부터 봄마다 궁궐 내의 전통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창덕궁 내의원 체험 행사 및 내의원 관련 전시 행사를 연다. 그 중에는 실제 한의사들이 전통 관복을 입고 관람객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방을 못했고 대신 궁중문화축전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약방 콘텐츠를 제작해 올렸다. 유명인들이 내의원을 방문해 한의사에게 한의학 관련 지식을 듣는 내용이다. 제가 지금 저기서 나온 거고 여긴 다 복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2004년도 복원 완료니까 20년 됐네 이제. 홍문관 영역으로 갑니다. 창덕궁 권례각사 구역에 있는 홍문관 청사이다. 홍문관은 궁중의 문서 처리와 관리 및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하던 기관이다.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로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네. 1463년에 세조가 집현전을 대신할 문서 보관 기관으로 처음 만들었고 성종이 자문 및 탁술 연구 기관으로 재편했다. 그때 홍문관 청사도 지은 듯하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후 광해군 때 재건했다. 일제는 홍문관 기구를 폐지했고 건물을 헐었다. 2004년에 복원하여 개방되었다. 이 건물도 2004년 복원이라 활용하기가 좋겠다. 세종 때 자문 학술기관이었던 집현전을 새로 개편한 게 홍문관이다. 옥당 문이 네 군데로 다 뚫려있네. 현판에 옥당이 써있다. 옥당은 홍문관의 다른 이름이다. 뜻은 옥같은 집, 옥같이 귀한 인재들이 일하는 집이다. 지금의 현판은 2000년대에 복원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다. 어, 좋아. 좋다. 좋아. 다 봤어. 여러분, 문화재 답사에 아주 수많은 아름다운 재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안 가본 데 도장깨기입니다. 네.
안 가본 데 가보기.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 보고, 다른 데랑 어떻게 틀린지, 그 용도에 막, 그 용도에는 옛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었는지, 그런 살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어? 나 저기도 안 가본 것 같아. 안 가본 데가 많네. 그치, 들어올 때 그때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안 간 거지. 어우, 오늘 너무 좋은데? 안 가본 데 많이 가보게 돼요. 여기는 사무실로 쓰는가 본데, 지금. 여기 보면 골프카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일단, 다리부터. 그때 다리를 측면에서 못 찍어가지고. 출입금지. 문화재 사랑 현대건설이 함께합니다. 여긴 내병조인데 역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병조라는 뜻으로 대궐의 자물쇠를 관리하고 임금의 가마를 선도하며 시위나 의장 때 질서를 잡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1999년에 복원되었습니다. 관리소구나. 내병조가 관리소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뭐 아무도 모르고 들어가긴 했지만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북악산이 잘 보이길래 찍어봤습니다. 이럴 때 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보통 이렇게 혼자서 관광을 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혼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누가 봐도 많이 다녀본 듯한 패션에, 전혀 꾸미지 않은 패션. 사람들이 볼 때, 아, 쟤는 여기 일반 관람객이 아니다, 그걸 아는 거죠, 다. 그래서 저를 보는 눈초리가 다들 매섭습니다. 왜냐, 혹시 트집 같은 게 잡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트집을 잡기도 하죠. 아니, 근데 저는 생트집은 안 잡잖아요. 그냥, 아, 이런 거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싶은 걸 얘기하는 것 뿐이지. 생트집은 안 잡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그 뭐지? 사람들하고 트러블 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렇게 막 쟤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그러면 아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다니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죠. 카페 창덕궁 카페는 밖에 있어. 오늘은 후원을 제외한 나머지 창덕궁의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산책 겸 해서 둘러봤는데 후원은 나중에 별도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람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참고자료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홈페이지,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나무위키